안녕하세요. 다산에드 전명철 원장입니다. 자, 5절은 우리가 특수 변압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이제 질문부터 시작이 되게 되는데, 자, 이걸 한번 보죠. 변압기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특성이 자, 몇 대 몇 이런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10대 1 그렇게 되면은 전압이 10만큼 주면은 출력이 1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전압비, 권수비라고 하는 것이 자, 그 변압기의 특성을 가장 크게 좌지우지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변압기 중에서 자, 여기에 어떤 변전소가 있다고 한번 해보죠. 쉽게 예를 들어보죠. 변전소. 변전소에서 나오는 전기는 22,900V라고 해보겠습니다. 22.9kV. 자, 그러면은, 자, 이 변압, 변전소에서 가까운, 여기, 자, 전주를 이렇게 타고서 가까운 동네도 있을 테고, 이렇게 먼 동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각각 이 전주에 있는 변압기가 있는데, 변압기가 이렇게 있을 텐데, 그냥 계산상, 자, 이 변압기가 100대 1짜리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 앞에 있는 집은 100대 1이니까 얼마예요? 229V를 전압을 받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전기라고 하는 것이 점점 가게 되면은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은 그 전선의 저항 성분 때문에 전압 강하가 발생하게 되죠. 전압 강하가 발생하게 되면은 여기는 22.9지만 여기는 21.9가 될 수도 있고 여기는 20.9가 될 수도 있죠. 여기는 얼마가? 아, 19.9가 될 수도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자 여기에는 이제 변압기가 다 100대 1짜리를 똑같은 거 놨으니까 여기는 몇 볼트가 됩니까? 199볼트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전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야 이거 전압이 좀 너무 작다라고 하는 그런 이상현상 제품의 품질이 안 좋은 것을 받게 되는 그런 현상들을 겪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전압이 다운되게 되면요. 이제 전기제품들에게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니죠. 여기는 예를 들어 209볼트 정도를 받게 되고요. 자 그래서 안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이제 이런 원리를 사용하게 되죠. 이거 특수 변압기, 우리가 탭 전환 변압기라고 사용하는 건데, 자 여기 만약에 권수비가 얼마? 10대 1. 20대 1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20대 1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20대 1이라고 한번 해보죠. 20대 1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20대 1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 200볼트 넣었을 때 몇 볼트가 나오는 거예요? 10볼트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200볼트를 넣었을 때 10볼트. 그럼 여기다가 제가 자 200볼트를 딱 집어 넣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몇 볼트 나옵니까? 10볼트 나오죠. 자 노란색으로 한 거. 그런데 빨간색으로 제가 만약에 이것의 중간에다가 코일의 중간에다가 선을 하나 이렇게 빼서 연결하게 되면은 이거는 20대 1의 비율이 되지만 여기는 몇 대 몇이 될까요? 10대 1의 비율이 되지 않을까요? 그 반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220바퀴 있는 것 중에서 그 중간을 빼게 되면은 그럼 10바퀴가 되겠죠. 여기 밑에까지는 기준전이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됩니까? 10대 1이 되니까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100볼트를 결선했다고 한번 해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10대 1이니까 몇 볼트가 나와요? 10볼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입력의 전원은 상관없이 중간에 선을 여러 개 빼게 되니까 내가 결선을 하게 되면은 아 뒤에 출력을 일정하게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 이 앞에다가 자 이렇게 스위치를 맞춰 넣는 거죠. 스위치를 맞춰 넣어서 자 여기서 만약에 이번에 200볼트로 전원이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 앞에 스위치를 딱 위로 결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몇 볼트가 출력이 돼요? 뒤에 10볼트가 출력이 되는 거죠. 반면 100볼트가 입력이 되게 된다면 스위치를 이렇게 탁 놓게 되는 겁니다. 그럼 몇 볼트가 출력이 됩니까? 그래도 밖에 10볼트가 출력이 되는 거죠. 따라서 1차 측에 탭을 놓게 되면 이걸 우리가 하나의 탭이라고 하는데 탭을 놓게 되면 2차 측 전원을 안정적으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원리에서 자 여러분들 실제로 사용하시는 변압기에는 탭이 여러 개 있습니다. 탭을 여러 개, 다섯 개 정도를 놓게 되는 거죠. 자, 여기를 이제 기준이라고 하고 만약에 전압이 점점 낮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탭을 어디로 갑니까? 아래로 가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더 전압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어떤 원리냐면은 여러분 예전에 왜 우리 밥통 같은 거 사용할 때 아, 옆에 이렇게 버튼이 있었어요.
조그맣게 해서 일자 드라이버에 딱 넣어가지고 100볼트 사용할 거냐 200볼트 사용할 거냐 그래서 탭을 이렇게 딱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스위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기억나실 법도 한데 요새는 뭐 프리볼테이지라서 다 관계없이 쓰지만 예전에 이렇게 버튼이 있었다고요. 왔다 갔다 한다. 그게 이제 요거 바꿔주는 거예요. 어디로 이제 전원을 결선하게 될지. 이것을 뭐라고 하냐? 탭 절환 변압기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영어로는 탭 체인징 트랜스포머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자, 문제는 이걸 왜 사용하냐는 거죠. 왜 사용합니까? 이것을 사용하는 이유는요. 2차 측의 전압을 안정적으로 보내기 위해서, 2차 측 전압을 안정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겁니다. 자, 215페이지에 거기 위에 있는 그림에 바로 이 탭 절환 변압기가 나와 있습니다. 주상 변압기. 여러분, 전지 위에 있는 거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 글씨 한번 읽어볼게요. 변압기의 2차 출력 전압은 1차 쪽의 입력 전압이나 2차 쪽의 부하 변동에 따라 달라진다. 자, 출력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면 변압기의 권수비를 변경하면 된다. 권수비의 변경은 1차 또는 2차 권선의 탭을 만들고 그 접속을 변경하는 것으로 한다. 이러한 변압기를 탭 절환 변압기라고 한다. 딱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그림 나와 있게 되죠. 자, 그 밑에 보면은 단권 변압기가 있는데, 자, 단권 변압기는 권선을 하나로 해서 탭을 내는 걸 우리가 이렇게 단권 변압기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권선을 두 개로 한다. 그러면은 이중 2권이고야 되는 거고요. 자, 한 페이지 넘겨서 216페이지에 계기용 변성기가 있습니다. 계기용 변성기는 특정 계기를 위한 특별한 변압기입니다. 예를 들어 자, 계기용 변압기라고 하는 게 있고 다음에 계기용 변류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계기용 변압기 잠깐 설명드리면은 예를 들어 여기에 들어오는 전압이 한 22,000볼트 정도 돼요. 22,000볼트. 그러니까 22.9kV예요. 근데 이거 전압을 잴 수 있습니까? 일반적인 테스터기로 전압을 못 재니까 자, 여기서 전원을 그러면은 여기 변압기를 100대 1짜리를 만들자. 100대 1짜리. 그래서 여기가 229V 뜨게 되면은 100 빼가지고 22,900이 뜨는구나라고 할 수 있죠. 여기 있는 건 우리가 전력을 바꾼다는 게 아니라 뒤에다가 뭐 전압계를 건다는 측면에서 이런 변압기를 우리가 계기용 누구 거예요? 계기 거, 측정 계기 거, 계기용 변압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계기용 변압기 뒤에다가 뭘 답니까? 전압계를 다는 거고요. 계기용 변류기 뒤에다가는 전류계 암페어메터를 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계기용 변압기를 포텐셜 트랜스포머라고 해서 이걸 PT라고 하고요. 이건 커런트 트랜스포머라고 해서 CT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 표준은 계기용 변압기는 110V를 사용하게 되고 계기용 변류기는 5A. 2차측이 5A가 우리나라는 표준입니다. 자, 그 내용이 쭉 있는데 수식은 뭐 크게 보지 않으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앞에 변압기에서 기초에 설명드렸던 전압 전류식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서 자, 네 번째, 변압기 시험 및 보수가 있습니다. 변압기 이제 시험하는 거, 실부하 시험. 변압기 이제 테스트해야 되게 되는데, 어떻게 테스트합니까? 실부하, 실제 부하를 다 거는 거예요. 이게 변압기 용량이 10kg짜리라고 하면은 10kg를 다 걸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거 좀 무리가 되겠죠, 그쵸? 무리가 되고 테스트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용량이 클 때는. 그래서 자, 1번, 실부하 시험. 변압기에 연속적으로 전부하를 걸어서 권선, 기름 등의 온도가 올라가는 상태를 시험하는 거다. 자, 전력이 많이 소비되므로 소형의 변압기에만 적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반환부하법. 전력을 소비하지 않고 온도가 올라가는 원인이 되는 철손과 구리속판을 공급하여 시험하는 방법이다. 여기 밑줄, 철손과 구리속판. 반환부하법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등가부하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5번에 변압기의 건조법 있죠. 건조법은 뭘까요? 변압기 말리는 방법. 1번, 열풍법. 전열기를 써서 열풍을 보내서 하는 거. 헤어드라이기처럼.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법. 한쪽을 단락시켜서 소트시켜서 과열을 만들어내는 방법. 세 번째, 진공법,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열풍법과 단락법에다가 별표 하나씩 쳐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1번. 자, 주상변압기의 고압 측에 탭을 여러 개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로 전압을 어떻게 한다? 조정한다. 안정시킨다. 이렇게 돼 있죠. 4번이죠. 이번에 계기용 변압기의 2차 측 단자에 접속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기용 변압기. 계기용 변압기니까 뒤에는 전압계를 연결해야 되겠죠. 2번입니다. 전압계. 3번. 3권선 변압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3권선 변압기는 권선이 3개 있는 겁니다. 하나, 그 다음에 둘, 이렇게 셋.
권선 세 개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뭐 YY, 델타 이런 방식을 사용하게 되는데 여기 세 번째 권선은 변압기 안에 있는 손의 전력 공급용으로 이렇게 사용을 한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몇 번이냐? 자, 2번입니다. 3차 권선에 조산기를 접속하여 송전선의 전압 조정과 역률 개선 뭐 이렇게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손의 전력 공급이나 혹은 조상 설비라고 하게 되는데 이런 조상 설비를 사용하는데 이용하게 됩니다. 4번. 다음 중 변압기의 온도 상승 시험법으로 가장 널리 이용되는 게 무엇입니까? 1번. 단락 시험입니다. 5번. 다음 중 변압기 무부하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 자, 변압기의 무부하손. 부하손이 있고 무부하손이 있는데 무부하손의 대부분은 철손이 차지하게 되죠. 3번이죠. 6번. 변압기 무부하 시험, 단락 시험에서 구할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4번에 절연 내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절연 내력, 절연에 얼마나 잘 버틸 수 있느냐, 얼마나 전기적인 절연이 잘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절연 내력 시험이라고 해서 또 다른 시험이 있습니다. 이거는 무부하 시험, 단락 시험에서는 구할 수가 없는 시험입니다. 7번, 변압기 절연 내력 시험과 관계가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번째 극성 시험은 변압기 절연 내력과 관계가 없습니다. 8번, 보호계정기를 동작 원리에 따라 구분할 때 해당되지 않는 것은 유도정지 디지털은 어떤 원리로 동작되느냐가 다 있는데 특히 유도형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전기가 많이 통하면 바늘을 더 크게 움직일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유도형이거든요. 네 번째 저항형은 관계가 없습니다. 9번에 변류기 개방 시 2차측을 단락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변류기, CT를 개방할 때 그러니까 떼어낼 때는 2차측을 반드시 쇼트시키는데 그건 과전압에 의한 변류기 소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1번 2차측의 절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10번 다음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물어보고 있습니다. 1, 2, 3번 다 좋은 설명인데 4번에 계기용 변압기의 2차 표준이 110, 220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220은 아닙니다. 변압기의 2차 표준은 바로 110이 됩니다. 계기용 변압기의 경우란 말입니다. 이거는 이제 실기에 또 자주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문제 10개 우리가 풀어봤습니다. 문제 간단하죠, 그렇죠? 뭐 계산하는 문제가 없어요, 별로. 뒤에 이제 쭉 가다 보면은 유도기 정도에서 계산하는 거 조금 나오고 기기는 앞에 이론과는 다르게 제가 뭐가 중요하다고 했죠? 스토리텔링 이렇게 이야기들 왜 이렇게 해서 이런 걸 사용하게 되는지 이렇게 쭉쭉쭉 넘어오는 것들 그것에 대한 이해가 많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설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